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기화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에 사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하며 노사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당내 내홍사태 최대 고비가 될 예정입니다. 취자도에서 해남으로 오던 선박 돌고래호가 전복돼 낚시객들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이 앞으로 정원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 파업이 20일을 넘기면서 매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맞불로 사측이 오늘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노사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정문이 통근 버스들로 가로막혔습니다.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노조가 21일째 전면 파업을 계속하면서 매출 손실액이 940억 원에 이르고 물밑 협상마저 결렬되자 경영진이 직장 폐쇄에 나선 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현장에서 대책근로 하고 있는 사원들과 회사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9월 6일 07시부로 직장 폐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주말까지 교섭을 계속했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 피크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경영진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되 시행을 1년 늦추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내년 단체 협상에서 협의하자고 맞섰습니다.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어떤 내용으로 임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인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할 것인지 노조는 파업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박상구 회장이 금호산업 매입자금 확보에만 매달려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진은 노조와 교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금 피크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노사 관계마저 꽁꽁 얼어붙어서 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늘 오전 광주공장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파업을 진행하며 교섭에 응해왔는데도 사측은 힘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오늘 집회에서 공장 진입 투쟁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때까지 직장 폐쇄를 계속하는 한편 비노조원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30% 안팎의 가동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이 직장 폐쇄로 이어지며 격화되자 광주 지역 공동 문제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어제 오후 광주고용노동청장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를 소집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도 긴급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임단협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혁신위가 오늘 당내 가장 민감한 사안인 공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홍사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또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외곽 조직 구성 등 물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추석 전후가 야권 지각 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천혁신안을 내놓습니다. 공직 후보자 경선 규칙과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이 담길 예정인데 당내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가 실패했다며 혁신위원회 활동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용이 격화되고 있어서 혁신안의 방향과 오는 16일 통과 여부에 따라서 연쇄 탈당이나 신당 바람이 거세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비주류는 거기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거죠. 더욱이 박주선 의원은 친노 패권 청산과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탈당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고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도 지난주 호남 중심의 신당에 합류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해 추가 이탈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도 물밑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빅다울 포럼이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천 의원의 창당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새로운 개혁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새롭게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정치연합의 혁신위 활동이 끝나고 천 의원이 창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석 전후가 호남 정치정은 물론 야권 지각 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호남발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신당 약인가 독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용섭 전 의원의 사회로 박주선, 송영길 등이 참석해 신당 창당했다는 이해 득실과 호남의 정치력 복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학별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모레부터 시작돼 대부분의 대학이 다음 주 중반까지 수시 전형 일정을 진행합니다. 수험생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6개의 수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수시에 합격할 경우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 교육청은 대학들이 수시 전형으로 신입생 3분의 2 이상을 선발하는 만큼 모의 시험 결과와 내신 성적 등을 토대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의 집행액은 최근 3년간 6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전남 도교육청은 60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행액은 크게 늘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자도에서 낚시객들을 태우고 해남으로 오던 어선이 전복돼 지금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낚시 어선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 규정은 여전히 허술한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자도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는 5일 새벽 해남 남성항을 출발했습니다. 추자도에서 낚시를 한 뒤 낚시객들을 태우고 해남으로 돌아오다 전복됐습니다. 10여 년 전 개설된 해남 남성항은 추자도 등으로 나가는 낚시 어선과 양식장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도해경 부평 출장소가 있었지만 해경 조직이 해체되면서 올해 초 폐쇄됐습니다. 이거나 해양처소인데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해하고 해체해버려서 없어졌어요. 출장소 등이 있는 항구에서는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고 있지만 소규모 어항은 민간인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시도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 해상으로 넘어가면 낚시객 운송만 해야 하는데 돌고래호도 2시간 반 떨어진 추자도까지 낚시객들을 태우고 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바로 이동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추자도까지 이동시켜줄 수 있다 이거죠. 전남 지역 낚시어선은 2013년 756척에서 지난해 777척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낚시어선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낚시어선을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섭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조사를 벌인 지도위는 오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금 협상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합니다. 노조 측은 시급 기준으로 9.6% 인상안에서 5.1% 인상으로 조정했고 사측은 동결해서 3.3% 인상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1일 한 차례 더 조정이 예정돼 있지만 그마저도 결렬될 경우 노조 측은 12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일선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중 7대는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현재 일선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광주에 4천여 대, 전남에 8천여 대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재정난으로 CCTV 설치 예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 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정원 산업으로 불리는 후방 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정원 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전 세계 정원 산업 규모는 209조 원. 정원은 관광 자원의 가치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한 해 3,600만 그루, 국내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철쭉 묘목 생산도시에 걸맞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화해 조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원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조경수나 화해류의 유통은 물론 인력 양성과 품종 연구 등 실질적인 정원산업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원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정원산업의 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기능, 그다음에 지원기능 하나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마다 영국 체시 플라워쇼와 유사한 국제정원산업 디자인전도 열립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정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가든쇼를 개최함으로써 정원 도시의 역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우리 정원이 대한민국의 정원산업의 모델, 그리고 또 정원산업의 발상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원과 화해, 한방 뷰티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야심찬 후방산업. 명실상부한 국내 첫 국가정원의 도시로서 단순한 볼거리 수준을 뛰어넘는 정원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는 17일 개막하는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행사장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중로원과 전남 도립대 일원에서 대나무 박람회가 열리는 45일 동안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중로원 후문 교차로부터 신남정 사거리에 이르는 2km 구간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됩니다. 전남 지역의 자영업자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황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14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소득이 2,040만 원인 강원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서울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소득 규모입니다. 전남 지역 도시가스 공급 중단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남 지역 도시가스 공급 중단은 6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2,100여 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도시가스 체납 증가율도 전남이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 의원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중단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게타에게 어제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지만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치러진 삼성전에서는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전날 임기준의 깜짝 호투로 연패를 끊고 위기를 벗어난 기아 타이거즈. 조금은 더디지만 올 시즌 한뼘 성장한 92년생 젊은 투수들이 마운드를 맡았습니다. 약 3달 만에 선발로 나선 유창식. 2회까지 3자 범퇴로 막아내며 가볍게 출발했지만 3회 박하니에게 3점 홈런을 맞은 뒤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유창식이 내려간 마운드에 동갑내기 홍건희, 한승혁이 이어 올라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쇠기포까지 맞아 추가 실점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타선에서는 두 개의 홈런포를 가동했지만 홈런만으로는 승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범호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리고 전날 2루타 3개를 기록한 백용환도 투런포를 터뜨렸는데 홈런포를 제외한 안타는 단 한 개에 그쳤습니다. 삼성의 활발한 공수에 밀린 기아는 3대9로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현재 한화가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롯데가 6위에 올라있고 기아가 한 게임 차 뒤진 채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내일부터 NC와 홈에서 2연전을 치른 뒤 두산, LG를 차례로 만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육류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검사가 강화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부터 3주간을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 돼지,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검색해 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우 젖소 감별 검사와 미생물 검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광주시가 신규주택 건설 사업 하도급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서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에서는 60% 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부서와 민간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건설공사 계약 실적에서 광주시는 계약 금액으로는 광역시 중 5위, 계약 건수로는 6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침체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CCTV가 설치된 서구 화정동 주민센터 등 10곳에 사료비를 지원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도심과 주택가에서는 길고양이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 표정이 흐렸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광주 아침 기온 19도로 선선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낮 동안에는 30도 가까이에 올라서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그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일교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무나 마, 버섯을 먹게 되면 우리 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역 하늘 모습 살펴보면요. 현재 방무가 옅게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차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광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광주 아침 기온은 19도, 화수는 18도, 여수 21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광주와 화순 29도, 여수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1.5에서 2m 정도로 일겠고요.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들이 많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고요. 다만 아침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